자, 그럼 지금부터 삼척 죽서루 국보 승격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을 거쳐서 국보로 승격이 되었는지 그 경과를 보고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보고는 삼척시 박수옥 문화홍보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내부대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척시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죽서루 국보 승격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삼척 죽서루는 관동 8경의 제1경이자 한국 자연주의 건축의 최고봉으로 우리 조상들의 자연과 건축물에 대한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처음 세워진 시기는 명확히 기록은 없지만 고려시대 문인인 김극기가 죽서루에 올라 지은 시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12세기경에 창건된 경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죽서루는 훼손되었다가 조선초 태종 3년 1403년 김효선 부사가 중창하였으며 중종 때 남측을 정조 때 북측을 증축한 후 잘 보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삼척 죽서루는 정면은 7칸, 측면으로는 남측 3칸, 북측 2칸, 겹처마와 팔짝지붕 형태의 2층 노각으로 노각 내에는 현판과 기문, 그리고 숙종과 종조의 어제시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건축적, 역사적, 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삼척 죽서루의 국보 승격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전 심의를 거쳐 2022년 8월 문화재청에 국보 승격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2023년 3월 문화재청은 죽서루 현지 실사를 마친 후 2023년 10월 1차 심의 후 2월 최종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28일 바로 오늘 관보에 국보 승격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죽서루 국보 승격 지정을 위하여 연구 영역과 학술 세미나 개최 및 다양한 공연과 행사, 학술대회 등 국보 승격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국보 승격 기원의 서명에 3만 6천여 명 가까이 동참해 주시는 등 삼척 시민과 죽소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보 죽소로는 주변의 사적과 명승으로 지정된 삼척 도부 관아지와 50천 등 서로 연접된 문화재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존 및 활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일제에 의해 회철되었다가 지난해 12월 90년 만에 복원된 객사곤역과 내년 3월에 착공하는 동원곤역 복권 사업에 박차를 기하여 2025년 12월 삼척도보 관아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또한 죽소로 단청 기록화 사업과 삼척 죽소로와 50천 종합정비계획 등 향후 체계적인 정비와 보존 그리고 활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여 국보죽소로가 국민과 함께 향유하는 국민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삼척죽소로 국보승격지정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창건, 또 중건 문헌 기록과 문학, 회화 작품이 잘 보존돼 역사적 가치도 아주 훌륭한 우리의 국보 죽소로입니다. 그 아름다운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중한 이 국보 지정서 전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지정서 전달은 최응천 문화재 청장님께서 박상수 삼척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이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분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국보 지정서를 문화재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서 삼척 죽서루 문화재 보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위 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문화재 청장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도 함께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함께 하시겠습니다. 드립니다. 네, 우리 문화재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표창장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표창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문화홍보실 위는 맡은 바 직무를 투철한 책임감과 적극적인 자세로 수행하여 지역 국가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문화재 청장 최응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삼척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기관 표창까지 함께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념 촬영 함께 진행하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또 멀리에서 오신 감사한 우리 문화재청장님을 위해 꽃다발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청장님께 꽃다발 전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문화재 청장님 감사드리면서 또 한번 기념 촬영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국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입니다. 감사패를 받으실 분은 강원대학교 최장순 교수님과 강원고고문화연구원입니다. 두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최장순 교수님께 드립니다. 네, 살짝 한 발자국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패 강원대학교 교수 최장순. 귀하께서는 관동팔경의 제1경이자 삼척시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삼척죽서로 국보 승격 지정을 위하여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그 고마움에 대하여 삼척 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28일 삼척시장 박상수.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패와 꽃다발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은 네, 그럼 한 분 한 분 기념 촬영 진행하고 또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패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삼척시장 박상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세 분이 함께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멋진 바로 죽서루가 배경입니다. 조금만 왼쪽으로 한 두 발자국만 함께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네. 표창을 받으실 삼척시 교동 홍은주 주무관 무대로 모십니다. 삼척시 교동 지방행정주사보 홍은주. 위 사람은 관동팔경의 제1경이자 삼척시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삼척죽서루 국보 승격 지정을 위하여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삼척시장 박상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이 마지막 시상이었는데요. 기념 촬영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박상수 삼척시장님께 기념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장님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민 여러분, 저희들 정말 복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봄날이죠? 특히 여기 최영천 문화재 청장님 오셨는데요. 정말 힘든 걸음 해주셨습니다. 아마 영남로에서도 좀 속이 좀 상해하실 겁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영천 청장님과 또 우리 배민정 과장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고맙다는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아, 사랑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내 기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문화도시 삼척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7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단히 뜻깊은 날입니다. 드디어 우리 삼척의 어떤가는 문화유산인 죽서루가 국보로 성격하였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탄생한 도내 첫 번째 국보이자 관동팔경 중 유일한 국보 문화재가 되었기에 더더욱 그 의미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보 성격의 의미는 삼척 시민의 문화적, 지역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경사가 있기까지 서명운동과 홍보활동 등 온 마음을 다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삼척시민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축소로의 국보 성격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최영천 문화재청장님과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바쁘신 일정도 필요하고 오늘 축하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삼척시의회 정정순 의장님과 양희전 부의장님, 김희창 의원님, 김원학 의원님, 정연철 의원님, 김재구 의원님,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운영위원장이신 심영곤 도의원님, 교육위원이신 조성훈 도의원님, 그리고 신순검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유진삼 삼척우체국장님, 박재옥 대한노인회 삼척지회장님, 최선도 삼척문화원장님, 김성호 동안이성유 사상선영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오늘 삼척의 사회단체장님들 모두 함께 하셨는데요. 한 분 한 분 거명하지 못하는 분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소리꾼으로 손꼽히는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 장사익 선생님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패를 받으신 강원대학교 건설융합학부 최장순 교수님과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지현병 원장님, 표창을 받으신 교동행정복지센터 홍원주 주무관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시나요? 여러분 누구보다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오늘의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삼척 죽서루는 관동팔경의 제1경이자 자연주의 건축의 백미로 평가되며 유일하게 바다가 아닌 50천 하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 산,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탁월한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문화적, 건축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창건 및 중건 기록과 건축물의 수리 등의 변화 과정이 잘 보존되어 있어 기록적으로도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서루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존과 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죽서루의 국보 성격을 계기로 우리 시는 앞으로 이곳을 삼척의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삼척 도보 복원과 역사문화공원 조성, 생생문화재 및 관화 활용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죽서루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야행을 새로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전성해서 역사가 현재 살아 숨쉬는 도시 삼척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죽서루 국보 성격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응천 문화재 청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하는 대한민국 문화재 청장 최응천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의 아주 멋진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보물이 한 2600여 점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국보가 250여 점. 그 바로 오늘 죽서루와 영남루 이렇게 해서 267점에 새로운 국보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영남루를 안 가고 죽서루에 온 이유는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저 강원도지사님으로부터 강원도 명예 도민증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도민증을 받았으니까 강원도로 와야 되겠죠. 영남루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죽서루 이렇게 국보 승격 바로 그 전단식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어서 더욱 기쁘고 강원도는 제 2의 고향과 같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얼마 전 11월 11일 날 잘 아시는 평창 월정사 앞에 바로 국립조선왕조 실록박물관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관을 할 때 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시도, 지자체, 단체장들 오셔서 정말 같이 축하해 주시고 강원도는 바로 조선왕조 실록의 원본을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건립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립춘천박물관 초대관장으로 있으면서 강원도 문화유산 발전에 많은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영남으로 찾지 않고 이렇게 죽서로 당연한 아마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동 팔경의 첫 번째 일경인 삼척 죽서루에서 이 국보 지정 소식을 전달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1963년 죽서루가 보물로 지정되고 무려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다음 드디어 국보가 승격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염원과 노력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삼척 시민께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간 죽서루의 국보 승격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김명선 부지사님, 박상수 시장님과 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시지 못하셨지만 지역의 이철규 의원님이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많은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죽서루는 현존하는 누적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 누적 문화의 대표적인 국가유산입니다. 특히 죽서루의 빼어난 절경은 정철의 관동별곡을 비롯해 수많은 시인과 묵객들의 작품 속에 남겨져 있으며 창건된 이후 여러 차례 보수되고 중축되면서도 남겨진 기록을 통해 각 시기별 건축적 특징도 파악할 수 있어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국보 승격으로 죽서루는 기존에 주목받던 경관적 가치에 더해져 역사 문화적 가치를 추가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국보 승격으로 죽서루는 특히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우리 국가유산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바로 삼척 시민들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삼척시 강원도를 넘어서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께서 국보로 승격된 죽서루의 가치를 누릴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재청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죽서루의 국보 승격을 감축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님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부지사님을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 자치도 행정부지사 김명선입니다. 제가 어제도 삼척에 왔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가 이제 에타를 통과하면서 우리 수소 산업의 클러스터로서 선포식을 가진 행사를 가졌고 오늘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서 삼척시가 격병사가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아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 죽서루가 우리 삼척시의 큰 자랑이고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우리 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둔 그러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국보 승격에 힘을 쓰신 애를 많이 써주신 우리 박상수 시장님 또 우리 공직자들 또 의회 우리 정정승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시민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열망이 오늘의 이런 아주 훌륭한 결과를 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어제도 제가 느꼈지만은 대단하십니다. 우리 삼척시가 이런 여러 가지 경사스러운 일을 갖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최흥천 문화재 청장님 멀리 대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국보 지정이라는 게 쉽지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물론 시도 우리 시민들도 열심히 하셨겠지만은 문화재 청장님을 비롯한 문화재 우리 청의 그 관계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오늘의 이런 훌륭한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강원자치도도 앞으로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이게 삼척시의 자산일 뿐더러 우리 강원자치도 또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꼭 우리 국가와 또 시와 함께 저희 강원자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순 삼척시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삼척시의 정정순 의장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삼척의 자랑 간동팔경의 제1루 죽서루가 오랜 기다림 끝에 국보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감격의 순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삼척의 이 큰 경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죽서루의 가치 발굴과 확산에 힘써주신 박상수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면밀한 심의와 검토로 죽서루의 품격을 높여주신 최흥천 문화재청장님과 기한 걸음해 주신 강원특별자치 아울러 그간 죽서루에 대한 학술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이번 국보 승격에 큰 힘을 실어주신 강원보고문화연구원 지현병 원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강원대 최장순 교수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고 삼척 시민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정말 귀한 걸음 해주신 대한민국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선생님과 축하 공연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 국보 승격을 통해 죽서루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 사상인 자연주의 건축의 백미로 평가되며 주변 50천과 함께 국가 명승지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곳 죽서루입니다.
오늘날 우리 삼척은 선조들이 남기신 이 찬란한 문화의 토양 위에 시민들이 간절한 염원을 심었고 국보 승격이라는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죽서루와 연계한 시내권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삼척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게 될 것이며 지역 문화의 저력과 역사적 자부심이 시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역사는 유물을 남기고 유물은 역사를 증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죽서루의 국보 승격은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 지역 문화재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지켜온 시민들의 정신과 삼척의 역사를 증명할 것입니다.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여러분과 함께 설 수 있다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국보 승격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큰 결실을 맺는 2023년의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2024년이 시작됩니다. 힘찬 기상과 도약을 상징하는 갑진년 새해에도 우리 삼척시의 문화가 더욱 많은 결실을 맺어 찬란한 문화의 꽃이 만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도 언제나 더 큰 성취와 행복에 함께하실 기원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에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내빈분들 이동하시는 동안 우리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이곳 죽서루에 오시면 많은 시인 묵객들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시를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선시대 임금님들도 이 삼척 죽서루의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시를 남기셨다고 하는데요. 제막식이 준비되는 동안 제가 한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제19대 임금 숙종의 시입니다. 우뚝 솟은 절벽 위 백척의 누각, 아침 구름 저녁 달 맑은 물에 그림자 비추네. 맑은 물결 속에 물고기 떴다 가라앉는데 할 일 없어 난간에 기대 백구를 가까이 하네. 자, 이렇게 숙종 임금께서도 이곳 죽서루의 아름다움에 반해 시를 쓰셨는데요. 제가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 이제 국보 지정 표지석 제막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계신 분들께서는 왼쪽 편을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줄을 잡으신 상태에서 먼저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진을 향해서 함께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삼척 죽서루가 국보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서 구호를 하나, 둘, 셋으로 외쳐주시면 셋에 맞춰서 우리 내빈분들께서 줄을 힘차게 잡아당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하신 분들 하나, 둘, 셋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삼척 죽서루의 국보 지정 표지석 제막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카운트 세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좀 끝에 계신 분들은 비스듬하게 몸을 서주시면 다 함께 잘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죽서루를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거니까요. 네, 앞에 취재진 향해서 활짝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삼척시를 위해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보 지정이 된 의미 있는 날 우리 삼척시를 위해 화이팅 하겠습니다. 삼척시 화이팅!